안녕하세요, 썰맨입니다. 오늘은 생춘장이 아니라 이 볶음춘장을 그동안 눈여겨보다가 이 맛을 또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면서 먹어볼까 합니다. 유명 호텔 짜장만 못지않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. 담백하면서 느끼하지 않은 짜장, 그것도 전분 없이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춘장을 한번 제가 찍어 먹어봤습니다. 일단 맛을 알아야 어떻게 만들지 알 수 있겠죠. 한번 먹어봤는데요. 확실히 생춘장하고 다르게 신맛이 나지 않으면서 고소한 그런 춘장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일단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양파는 총 4개 준비했습니다. 큰 양파고요. 이렇게 크게 깍둑 썰어도 되지만 유닛 짜장 스타일로 만드실 분들, 그리고 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좀 작게 만드는 게 좋겠죠. 이렇게 작게 깍둑 썰어 주셔도 됩니다. 요리는 응용이고 센스입니다. 자, 그리고 고기는요, 형편이 좀 괜찮으시면 600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꼭 짜장이나 카레 고기 안 넣으셔도 되고요. 뭐 목전지, 삼겹살 상관없습니다. 바짝만 볶는 게 팁입니다. 식용유 제가 3분의 2컵 정도 업장이나 넣었는데요, 집에서 할 경우에 너무 튀니까요, 조금 적게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이때 고기는요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바짝 볶아주셔야 됩니다. 자, 다음 바로 간해 볼게요. 진간장을 약 3큰술 정도 넣었습니다. 오늘 만드는 양은 약 4-5인분 양 정도 됩니다. 넉넉하게 만드시면 됩니다. 썰매의 팁, 생강가루. 예전부터 제가 짜장면에는 생강가루 들어가면 이 짜장이 풍미가 굉장히 깊어진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. 생강가루는 1/2큰술, 그냥 다진 생강은 약 1/3큰술만 넣으시면 됩니다. 썰어놨던 양파 1.2kg 모두 다 넣으시고요. 양배추하고 섞어 넣으셔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 고기는 많아야 됩니다. 고기는 양파 대비 2:1 비율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는 그런 풍미 있는 짜장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썰맨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춘장이 볶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. 볶음 춘장, 이 중화명가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요. 자, 먹어봤는데요,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지금 춘장은 약 한 3큰술 정도 넣었고요. 그렇게 짜지도 않으면서 볶고 나니까 구수한 풍미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. 자, 다음은 설탕입니다. 설탕 3큰술 넣어주시고요. 자, 식당에서 먹었던 그 중식 맛 드시려면 미원 1/2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그리고 썰맨의 팁, 베트남 고춧가루 미분, 매운맛입니다. 한 큰술 넣게 되면요, 느끼할 수 있었던 이 짜장의 맛을 담백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뜨거운 밥 위에 짜장만 올려주시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.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. 볶음 춘장으로 간단하게 유명 맛집의 그 맛 짜장 즐길 수 있으니까요,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. 아타임이었습니다. 아세요?